안정적이다. 어머나 세상에 안정적이다. 멋있다. 또 돈을 많이 준다. 네. 들어가기가 힘들다. 들어가기가 힘들다. 네. 또 있나요? 보인다. 네.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이스터빌리티가 중요. 높고 워라벨을 책임져 주는 회사. 아 그런 회사.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여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ESG를 막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돼 하고 가요. 어떤 그런 괴리가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어갈 때 정말 그냥 나는 연봉만 보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들어가서 꼭 가급적이면 현직자 인터뷰 같은 것들도 저는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항만공사 들어가고 싶다. 거기 다니는 사람 5명 정도는 인터뷰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 방법. 그렇죠. A로 물어보면 A를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한 대답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듣기에 청산유수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왜 이런 사람들을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거랑 일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긴장을 하면요 평소 나의 자세나 태도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어떻게 확인할까? 자신감이 있네? 긍정적이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보통은? 말투, 표정, 눈빛.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아니 저희는 대학생이고요.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저희는 그럼 떨어져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직무 경험이라는 것은 실